정한 씨가 담담히 아버지에게 근황을 전했다.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이라 무척 반가울 텐데 장성한 아들은 뜻밖의 소식을 가져왔다. 저를 좀 청구서 더 봐주세요. 그리고 있다가 좀 있다가 제가 훌륭한 아들로서 많은 일을 좀 하다가 가도 되겠습니까? 네. 그런 생각이 있어요.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오고 싶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. 홍성원. 네, 홍자, 성자, 원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? 저 홍정한. 홍정자, 한자. 네.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? 91년 1월. 오늘 연장 신청은 다 내셨습니다. 다만 만료일자가 작년에 종료가 된 상황이셨기 때문에 그 날로부터 연장이 되셔서 2021년도 5월 21일까지 연장이 되셨고요. 네, 앞으로 네네, 허가증에 보시면 만료일자가 다 나와 있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2021년 5월에 다시 연장 신청을 하러 올 수 있을까? 정한 씨는 머릿속이 복잡해진다. 먹먹해지네요. 가슴이 아픕니다. 아버지가 한 걸음도 다가서지 못해서.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어가지고 찾고 싶어도 못 찾고 시간이 또 없기에 훌륭한 삶을 살고 싶은데 정한 씨는 말을 잇지 못한다.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 알아주세요.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이 눈물이 말해준다. 서름과 회한이 담긴 노래를